우리 단체 건물 인센티브 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관광공사가 단체도 왔다고 인센티브 주는 관광공사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뭐 어느 시도 없이 조금 경쟁적으로 자 지능 조례 나가 있습니다. 지능 조례 나가 있는데 지능 조례에 근거해서 이거 우리 단체 그 유치한 여행사들한테 지급을 합니까? 저는 보니까 한 여행사가 이렇게 농기 가져가더라고요. 전체 네. 추경에 그 예산 모자란다고 5월도 추경에 안 했습니까? 그래서 시도를 가져갔는데. 한 여행사가 이런 용기 가져가는 여행사 있다고 해봅니다. 여행이라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에 선택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여행 왔는데 다시 그 단체 데려왔다고 이렇게 주면 경주시에 관광객 얼마나 옵니까? 천만 명 오잖아요. 경주시 이거 지금 안 합니다. 외국인 60만 명 오잖아요. 외국인 데려왔다 해가지고 인센티브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가 도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어느 시군에 뭐 관광이 의미하는지 그 내용은 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큰 게 있잖아요. 5천만 원 넘게 나는 여행사 매달 며칠 날 어디에 투숙해가지고 어떤 걸 줬는지 그런 내역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숙박비는 15,000에서 2만 원, 그리고 뭐 차량비는 어떻게 되고 하는 게 그 기준은 어디에서 정했습니까? 우리 호천의 조례라든지 규칙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그 기준은 어디에서 정했습니까? 요거는 도하고 협의해서 어디에서 정했습니까? 규정에 있는 건 아니고 지침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부 결정하는 지침 네. 저 좀 주시고에 이제 이런 거 안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됩니까? 어떻게 돈을 10억이나 받아가지고 경주 관광객이 얼마나 오고 또 그다음 안동이 얼마나 오는데 돈에 이걸 붙여가지고 여행사들한테 1억을 넘게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위원장님 네? 경상북도에는 경주만 있는 제가 말했잖아요. 경주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사실상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생각 지출을 해야지 어떻게 경북관광공사가 도로부터 10억을 받아가지고 돈을 무슨 노말에 주다시피 그렇게 합니까? 네, 지금 여기 인센티브 예산을 보면 한라 여행사가 2년에 걸쳐서 35,900만 원 가져갔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한라 여행사가 2010년에 2017년에 2가 30년 되어가지고 35,600만 원 줄을 가져갔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아예 2016, 17년에 없던 화안 여행사가 2018년에 타고 올랐습니다. 8천을 들고 와가지고 1억 5천을 들고 왔습니다. 2018년에. 요런 경우 있잖아요. 화안 여행사가 2016, 17년에 없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어떻게 돼가지고 2018년에 1위로 원래 1억 5천 200을 가져가는 경우하고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